산사태로 쑥대밭이 됐던 예천 벌방리 마을입니다. 그동안 중장비가 동원되고 복구의 손길이 미치면서 황폐했던 마을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. 부산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은 농가 냉동창고에 남아있는 흙을 물로 씻어내며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랬습니다. 저희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 하면 그래서 이렇게 와서 하고 있으니까 힘내고 마음 잘 추스렸으면 좋겠습니다. 산사태로 낙심했던 피해 주민들은 마을이 조금씩 복구가 되자 힘과 기운을 얻고 있습니다. 이제 다들 하잖아요. 이 겉으로는. 근데 이 하수구 같은 건 안 됐고. 기업과 교육청에서도 직원들이 단체로 예천 수해 현장을 찾아 무너진 비닐하우스 구조물을 걷어내며 복구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. 작은 힘이지만 보태서 빠른 원상 복구를 통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예천과 영주 등 경북 북부 호우 피해 지역에 지금까지 민간군 3만 5천여 명과 장비가 투입돼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. 도로와 교량 등 공공시설 응급 복구는 70% 정도 이루어졌고 주택이나 농경지 등 사유시설도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현장마다 식사 제공과 세탁, 의료 봉사는 물론 재난구호물품 기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TBC 이혁동입니다.